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증시는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원전 수주 소식에 원전주의 훈풍이 불어줬고요. 삼성전자와 LG엔솔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별 모멘텀과 수급으로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봅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컴투스입니다. 지금 본업의 회복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지분과 관련해서 SM의 지분 4.2%를 확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라든지 확장해서 사업 부분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짚어주셨고요.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두산입니다. 폴란드 원전 이슈와 폐 배터리 사업 확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일 초강세를 보이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은 또한 협동 로봇 선두 주자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개척 행보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성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특히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상을 했습니다. 계열사 성장성으로 주목받는 두산의 향후 행보도 지켜봐야겠는데요.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BHI입니다. 언급드렸었던 120주선에서 좋은 반등이 좋은 이슈로 나왔습니다. 원전에다가 폐열 회수 보일러, 그리고 미래의 소형 모듈 원전까지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컴투스, 두산, BHI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다른 길을 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거래 가격이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혹한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냉각으로 재고가 쌓이고 제품 가격 하락폭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반도체 업체는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미국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가 생산량 축소, 투자 감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치킨 게임 재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조금 엇갈리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지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6만 원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시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삼성전자의 지배적 위치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하는 게 참 그 자신감이 있는 그 어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신감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 올해 그 TSMC 등에 이제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밀리고 그 반도체 시장에 1위도 내주고 하는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내몰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시장의 선두 탈환에 이제 주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TSMC가 그 중국의 시진핑 3기와 함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약 잠시 주춤하는 상황에서 또한 이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등이 이제 감산에 대응하여 시장에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외에도 사업 영역을 확장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그 암흑기를 다소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전반적인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집중됨으로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을 양호한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 3분기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와는 다른 방향으로 혹한기 좀 대비에 나서고 있는데 투자 축소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겠다라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정반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수급의 균형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의 행보가 좀 당연히 가야 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실까요, 차장님? 글쎄요, 뭐 정확하게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일단 삼성전자 빼고는 투자 축소, 캐펙스 축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행보로 여기에서 더 초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 급감하는 이런 파동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4분기에는 적자가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은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가장 문제입니다. 재고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증가가 될 전망이고요. 과연 2분기에도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해소가 되면서 이 재고가 줄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게 된다, 2분기부터 고객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를 낙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실적 성장이 다시 한번 내년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DRAM 출하량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 판매가가 17%가량 대폭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NAND 쪽은 3%가량의 출하량 감소까지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여기에서 일단은 미국이 또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DRAM 쪽의 우시팹을 과연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기전자단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5천억 시장 살 때 2,500억을 전기전자에서 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나? 라고 뚜껑 열어보면 그거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1,000억씩 샀습니다. 그래서 전에 대비해서는 매수 강도가 분명히 약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또 어둡고 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를 조금 이제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계 지배력 강화를 위한 횡보에 어쨌든 주가를 지금 매수로 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두 기업에 대해서는 행보를 좀 전혀 다르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반된 수급과 주가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과는 좀 차별되게 좀 더 강한 모습, 두 기업이 시장 지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두 종목 모두 이제 그 차익 실현 등으로 이제 동반 하락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그 동반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제의 주가가 중요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금요일 하락을 만회하는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어떤 그 외면 속에서 이제 좀 추가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조금 상반되게 나타내서 금일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전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소문에 의하면은 뭐 TSMC는 이제 약간 뭐 숏을 하고 우리 삼성전자는 롱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재용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서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그 로봇 산업 등 신사업 M&A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거의 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 상승에 조금 제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암흑기에 대한 어떤 그 훈풍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불어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와는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또는 삼성전자 또한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 상승 추세에서 조금 꺾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60일선을 돌파하는 그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그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가 이제 줄을 이루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뉴 삼성이라든가 뭐 M&A라든가 기타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더 좋은 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반도체 치킨 게임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과거보다 기술 격차가 매우 좁아졌기 때문에 치킨 게임의 가능성은 또 낮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주요 기업의 디램이나 낸드의 기술 격차 그리고 치킨 게임이 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삼성의 기술력은 독보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걸 치킨 게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일단 메모리단 보게 되면은 5세대 10나노급 디램이고요. 그리고 V-NAND 쪽은 8세대, 9세대 이렇게 또 기술 로드맵을 차례차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양산 목표를 23년에서 24년으로 잡고 있고요. 디램 쪽에서는 중국 쪽 지금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는데 안 되죠.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거 앞으로 미세공정단에서 EUV라든가 이런 첨단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못 들여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 격차가 당연히 더 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열차게 달려야지만 가능한 목표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한 것에는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품의 비율이라든가 고객사가 원하는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내리고 싶고요. 27년도에는 1.4나노까지 양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 쪽에서도 일단은 2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1위의 야성,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치킨 게임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반도체 업황이 암흑 속입니다.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럼 암흑 속에 있는데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재고가 많이 늘어나 있죠. 그런 상황에서 2009년도에 독일의 업체를 하나 보냈고요. 2010년도에는 일본의 엘피다를 디램 쪽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치킨 게임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반도체가 점점 더 첨단 공정, 미세화 공정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 공정의 변화가 왔을 때에는 양품의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치킨 게임, 다른 업체들 다 물량으로 빠이빠이 시켜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글쎄요, 우려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낸드 시장 쪽은 약간의 출현 경쟁이 우려가 되기는 해요. 삼전이 지금 33%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인텔 낸드 사업부로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면서 2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밑쪽의 업체들은 3, 4위권 한 16%에서 18%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들의 점유율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경쟁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런 쪽에서 이제 EUV라든가 이런 쪽들 극자외선 이런 공정들을 먼저 도입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삼성의 초격차 이런 전략으로 벌려나가려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치킨 게임의 우려는 아주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뭐 초미세 공정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뭐 암흑기다, 그리고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뭐 이런 뭐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반도체 혹한기를 모두가 당연한 사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그 혹한기를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차별화된 시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업체별로 저희가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좀 두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아, 사실 그 반도체가 오를, 주가가 오를 일이 사실은 없죠. 사실은 보면은.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봐도 사실 이제 10월 초에 51,800원 저점 찍은 이후에 6만 원이 됐으니까 이 큰 기업이 뭐 어쨌건 간에 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바닥 대비해서. 과연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이렇게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고 굉장히 안 좋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안 좋다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과연 오를까? 사실 뭐 좀 아이러니하죠, 주가라는 게. 근데 이제 오늘 그 모바일 D램 쪽의 업황 둔화는 사실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금일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노출되었다시피 그 서버용 D램 그 수요 증가가 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서버용 D램, 이쪽 시장에 대한 선점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DDR5 채용 확대 및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등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아무래도 예상되는 국면에서 서버용 D램이 모바일용 D램 쪽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분위기가 좀 감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다라고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을까 고민을 해보면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주가를 믿자. 지금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차별화를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와는 좀 더 차별화된 행보 이런 것들을 주가 흐름 속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고, 뭐 서버용 D램이라든가 이런 수요 같은 것들이 조금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뚜렷한 이유를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수급과 좀 주가를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용환 차장님께서는 그럼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를 두고 봐야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 글쎄요. 일단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감산 없이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치킨 게임의 양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신감에는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재무구조 자체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여러분들도 다 봐오신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꺾이는 이유 이런 것들 차입이 많은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막힌 가운데에서 이런 재무구조의 부담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오랜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이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벌어놨던 돈들이 회사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M&A 이런 행보들을 모두 다 보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황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는 다른 행보를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어려운 시기에는 업황의 즉시적인 개선보다는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이렇게 뭐 혹한기가 온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지도 지금 꽤 됐습니다. 지금 뭐 업황이 어두워진 지 꽤 됐지만 올해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2023년에 투자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23년에는 영업 적자가 심화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의 혹한기를 예고를 하면서 보통 내년 1분기 이후에는 회복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를 저희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거는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IT 세트 수요가 살아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반도체 수요도 회복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닥친 75BP 인상, 거기다가 남은 것에서 50BP가 될 거냐 아니면 75BP가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년부터는 올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올라왔지만 더 움직이면서 확실하게 121선의 기술적인 저항선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뭐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황만 놓고 우리가 말을 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힘든 시기. 아까 뭐 리포트 제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윈터 이즈 커밍. 윈터가 계속 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주가는 더 빨리 미래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업황은 계속해서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혁승 이사님께서는 언제쯤 턴어라운드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사용관 차장님 말씀에 거의 뭐 99% 동의하고요. 뭐 사실 이제 알 수가 없죠. 그 당장 이제 언제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나 또는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랐을 땐 또 내려오고 내려갔을 땐 또 올라오고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업계의 예상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투영을 시켜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그 상승 추세와 함께 그 반도체 관련 그 중소형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반도체 업황이나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그 안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어떤 그 주가의 그 암흑기는 지금 현재 주가의 어느 정도는 한 7, 80%는 투영하고 있지 않나 향후에 좀 더 그 악조건에 그 안 좋은 그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흐름은 이제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미래에 지금 암흑기를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반도체주의 투자 적기가 그럼 지금부터다라고 좀 봐도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삼전과 SK하이닉스의 시장의 지금 시각이 다른데 이건 계속해서 이렇게 다를까요? 바라보는 게. 네, 사실 그 주가 그 투자 관점에서 솔직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이제 돌입한 모습입니다. 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짧게 손절을 잡으실 수 있다면은 굉장히 지금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투자를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그 슬림하게 그 주가에 반영되는 악재는 크게 또 반영이 되고 또 호재도 또 크게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대표적인 하루인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뭐 지금 흐름 정도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만 원 선까지는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좀 안정세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또 중소형 그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괜찮은 수준까지는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신규 진입도 지금 매력적인 자리로 봐주셨는데 그러면 사용관 차장님께서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과 좀 기술적인 그 위치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좀 밸류를 계산해봤습니다.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주가 대비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PER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POR. 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7.5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암울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보면은 10.4배로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떻느냐? POR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7배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 삼성전자보다 시총 대비해서 잘 내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4분기에 적자 전환 얘기 나오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4천억을 하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3,700억대 얘기 나오는데 이걸 대입해 보면은 무려 지금 POR이 162배로 뛰어버립니다.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당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전제가 따라 붙어야지만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저항가는 지금 딱 걸쳐있는 자리입니다. 121선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지금 의미 있게 돌파가 되어야 되는데 매수가 살짝은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 돌파를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선으로 잡고요. 지지는 61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8천 원을 지지선으로 잡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은 121선 부근 9만 6천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지는 전 저점 부근까지는 상대적으로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만 원에서 8만 1천 원 부근을 지지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이제 120선에 의미 있는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의미 있는 돌파 시도를 내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다른 행보를 발표를 하면서 메이저 수급도 또 주가도 엇갈리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정말 매일같이 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차별화된 행보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6만 원을 회복한 삼성전자 먼저 보이고요. 또 폴란드 원전 수출 소식에 급등세를 보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그리고 금양, LG엔솔, 호텔신라, 코오롱 티슈진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활짝 웃은 원전주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그리고 호텔신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와 원전을 짓는 사업 의향서에 서명하고 또 한국과 폴란드 정부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오랜만에 원전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대표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9% 이상 급등했고요. 한전기술, BHI 등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호텔신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후 면세점 수익 악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적 발표 급락했던 주가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급락세는 다소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과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전 수출 의미와 낙수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원전 한 기당 건설비가 한 6조 원이 추산이 됩니다. 이 사업은 2기에서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전체 수주액이 한 10조에서 30조가 되는 이 수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수주를 가지고 오는 단계 안에서 중심이 되는 원전의 부품들, 그다음에 이 구속요소와 연결할 수 있는 핵심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추릴 필요가 있겠고요. 이전에 이집트 수주 때 한수원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었을 때 가장 강했던 종목이 한전기술과 한전산업이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 점을 대입해서 먼저 한전기술, 한전산업이 주가가 강한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또 부품단을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좀 뒤이어서 주가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번에 수주 같은 경우도 실제 한수원 컨소시엄이 받게 되는 구조고 이 다음에 수주가 나올 때 또 다른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기업, 이 기업을 기억을 하고 실제 매매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한미 원전 동맹은 또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의 리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1차의 경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폴란드의 수주가 나올 때 우리가 1차는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했었고 2차가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1차가 웨스팅하우스가 받게 되는 점이 현실화되니까 우리나라 원전주가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차가 거의 확정되는
구간이다 보니 주가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그 특정하게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수주에 대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했지만은 큰 포인트는 특허를 가지고 있냐 없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특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나의 좀 논쟁이지 뭐 수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향후 수주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보셨는데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LNF와 배터리 재활용 협약 소식도 있었는데요. 폴란드 원전 수출 소식에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전 수출로 인한 실질적 수혜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고 또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 점검을 해볼까요? 미국 쪽의 소형모듈 원전을 수주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파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주기기 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원전 매출의 20%에 해당이 되게 돼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에서 소형모듈 원전의 수주가 나타나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컨소시엄을 형성한 대형 그 원전 쪽의 수주가 나타나더라도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인식은 수주가 이루어질 시 매출이 공사 기간만큼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고점 같은 경우를 형성을 한 게 한 15,850원 종가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가격적으로는 17,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좀 조정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거래량 중에 최고의 거래량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 고가 같은 경우가 내일은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시가로 오늘 종가를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이 고가 같은 경우가 저항을 받고 조정을 보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가격 조정까지 함께 수반이 될 수 있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항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지지가는 15,6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원전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주기기 파트를 맡는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한전 KPS 등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이 한전기술의 실질적 수혜 정도 그리고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한수원이 수주를 하게 되면은 중심에 있는 사업 구조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으실 텐데 개통 그다음에 원전 종합 설계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짓는 과정에서도 계속 설계에 대한 부분에 그 고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한수원 수주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이 한전기술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전과 관련해서 뭐 노후 원전에 대한 테스트 이 부분은 한전 KPS라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신규 수주가 나타났을 때 한수원 중심으로 수주를 한다고 하면은 한전기술이 가장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노후 원전 재가동 이러한 부분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한전 KPS라는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수원 수주 시 중심이 되는 기업이라는 점, 한전 기술을 꼭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이번 원전 수출의 수혜주로 보시는 걸까요? 네, 가장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이 수혜주라고 하면 실제 뭐 중심에 대한 수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격 측면에서 차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하게 이게 상한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그 첫 번째 돌파 지점인데 이 지지가는 63,000원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를 도달한 가격 이외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중기 저항점입니다. 그 저항 가격은 69,000원임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호텔신라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했던 주가가 오늘은 다소 안정을 찾았는데요. 면세점 수익성 악화 우려가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실적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그 매출의 기여가 면세점이고요. 이 면세점에서 실제 판매가 나타나야 실적의 부분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실제 면세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 4분기까지 회복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실적 회복은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지금 실적에 대한 점을 주가에 대입을 해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연결해봤을 때 빠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에 진입을 하기보다는 4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 봉쇄 해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실적 증가를 위해서 면세점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4분기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좀 급락세가 진정이 되긴 했는데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동력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럼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 같은 경우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급락 때는 이론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V자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추가로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지지가는 뭐 전거래일 오늘 지지를 했던 64,500원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 저항가는 67,000원입니다. 그런데 67,000원의 저항가를 살펴보면 이 조정이 나왔던 가격을 거의 반도 회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호텔신라 전략 살펴봤는데요. 새로 부각되는 성장 모멘텀과 실적 성장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어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보면요. 이성웅 이사가 한화솔루션, 신혁승 이사가 포스코홀딩스, 사용관 차장이 HPSP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HPSP부터 한번 볼까요? 상장될 당시에 시장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왜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은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제조업이에요. 이거 IT 기업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미세 공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장비 기업인데 슈퍼을이죠.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HPSP가 하는 장비는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압 수소 어닐링, 어닐링이라는 거는 반도체 전공정에서 약간 이제 식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틸이 약간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약간 매끈하게 다듬어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전공정 중에 고압 열처리 공정에 필요한 고압 중수소
이런 쪽을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공정으로 가게 되면 16나노 이하 보통 우리는 미세공정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 기업은 양산이 아닙니다. 고객사들이 우리 장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주문 맞춤형 제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장비의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곳들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ASML 말씀드렸는데 한 30%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30%대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레이저 어닐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영업이익률 20에서 25%, 그리고 AP 시스템이 한 13%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 매출이 371억에 영업이익이 211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7%예요. 놀라운 기업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2, 23, 24, 3년 동안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를 잡고 있어요. 그만큼 우월적인 지위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허, 공정에 대한 특허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점철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이 기술력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계 유일의 고압 어닐링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레이저 어닐링을 하고 있는 곳들은 레이저 때문에 고열이 발생이 돼요. 문제가 초미세 공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소 어닐링 쪽에서는 저온으로 유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특허와 기술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 말에는 캐파가 2배 수준으로 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비의 리드타임 줄여가면서 반도체가 정말로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런 호황기를 맞는 시기에는 더욱더 주문은 몰리지만 캐파도 같이 증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비메모리, TSMC 같은 고객사가 주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 단의 고객사들도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은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일단 최근에 좀 올라서는 흐름들 4만 8천 원을 짚고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121선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주가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 모멘텀이 좋아도 매크로가 좋지 않으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글쎄요.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고점 부근 한 6만 9천 원 부근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가가 72,200원을 찍고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 들어가기에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하단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싫어하는 최상단 이평선이 지금 걸린 자리거든요. 6만 네. 원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밀어넣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매크로적인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매물대 하단까지 5만 2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이 이 종목 자체가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네. 가격을 한꺼번에 들어가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자리다. 맞아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저도 이제 HPSP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좀 읽어봤더니 이제 업황 부진에도 고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기업의 그 강점들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사님께서 예전에 네오즈로 가지고 오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어떤 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그 사영관 차장님 말씀 뭐 그대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기업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이쪽 그 IT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독보적이고 또한 워낙 그 독점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관심을 보고 있는데 지난 10월 17일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들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그 10월 17일에
뜬물을 이제 기관들의 매도 폭탄으로 이제 급락이 좀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그래도 회사가 워낙 그 기업 가치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을 장중에 고스란히 그 받아내면서 양봉을 내는 그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오버행이 해소됐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첨언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뤘다 이렇게 보여지나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용관 차장님 말씀 맞다나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기업. 또한 그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오버행 이슈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두하시면서 워낙 기업은 좋기 때문에요. 계속 관심권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지금 주셨고 오버행을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돌려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많은 물량을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도 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혁승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포스코 홀딩스를 들어볼 텐데 어떤 매력 포인트 눈여겨보실까요?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연재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도 이제 연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습 국면에 돌입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이제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철강회사, 뭐 이제 포스코 하면 이제 철강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완전히 트랜스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 탄산 리튬 공장이 이르면 이제 뭐 올해 말 정도에 착공된다고 하고 있고 리튬 3, 4단계 공장 또한 이제 북미에 신설한다는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워낙 이제 뚱뚱한 기업이고 그래서 2차 왜 가지고 나왔냐면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폼하는 그런 부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신사업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기업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또 소재, 그러한 이제 리튬 소재에 대한 시장 관심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리튬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이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 기업이 21선만 지지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다 했는데 21선을 잘 지지해주고 그 뒤에 계속 상승 탄력을 받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 흐름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61선 돌파한 이후에 21선 지지 후 61선 돌파한 후에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이러한 돌파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현 주가 부근에서는 굉장히 뭐 물량을 모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한 25,300원 금액은 이제 그 종가 부근인데요. 25만 3천 원 부근에서 뭐 한 25만 원 수준까지 눌림목에 잘 매수를 하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목표가는 사실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웬만큼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30만 원 잡아보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장기적으로도 보유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물론 뭐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가는 늘 잡고 대응해야겠지만 손절가는 뭐 21선 한 24만 원 수준, 23만 5천 원 수준 정도면은 짧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볼 때 61선, 21선 그 구간 정도까지는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참 시기가 변화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조금 전 세계가 변화가 되고 있죠. 그 가운데서 2차 전지 회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매력도를 짚어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0만 원 주셨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략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솔루션 보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 두고 이 태양광주가 좀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현대를 조금 하나솔루션을 눈여겨 보시는 걸까요? 현재 시점에서 변수를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외부 변수가 지금 중간 선거고 현재 기준으로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정책은 조금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그 선거 발표와 함께 공화당이 상 하원을 가지고 가면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법은 우선은 매도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진입을 하는 점, 아니면은 뭐 현재 같은 경우에서 좀 지지선을 깨면 매도하는 점,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태양광 모듈 업체 중에 하나 솔루션을 필히 매수를 해야 되고, 이게 왜 그렇냐면 그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솔라가 신고가가 났어요. 그런데 신고가가 난 게 증설을 한다고 해서 5년 내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우리가 주가의 조정을 하나의 매수 기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네, 뭐 매도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결과를 본 뒤에는 우리가 필히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매수 대응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해볼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짧은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이 46,000원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했다가 손절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 하락하면 손절을 하는 42,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로 53,000원인데 중간 선거 이후에 만약에 증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고점인 56,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오주 한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사용관 차장님께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 점검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주가가 워낙에 어떤 수주라던가 이런 실적에 관계없이 너무나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폴란드 쪽에 원전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좀 원전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이제 원전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로 반영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미 방사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 구매, 수출 금액 점점 더 쌓일 거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고 실적은 더 좋아질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도 좋지만 방산이 실적에 지금 이미 찍히고 있고 수주도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길로 가자라고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스마트 영업부 차장,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그리고 이성훈 글로움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